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제주시에 있는 보덕사입니다. 보덕사 입구에 이와 같이 아파트하고 민가가 위치하고 있고요. 낮은 등선이 있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 자락에 이와 같이 보덕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덕사에는 제주 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목조 열의 좌상이 있는 그런 사찰이고요. 현재 전통 사찰이라고 합니다. 여러 법당 건물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 이와 같이 누각 형태로 높게 일주문이 걸려져 있습니다. 극락전이 있고요. 대웅전이네요. 그리고 마당은 잔디밭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찰들은 마당이 다 잔디밭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면서 정리가 잘 된 그런 사찰입니다. 대웅전이 아주 규모가 큰 팔짝지붕으로 걸리게 되어 있네요. 지장보살상을 봉안해서 세웠고요.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 나무들도 사찰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보덕사 대웅전 내부 모습인데요. 제주도에 있는 법당 내부는 이와 같이 벽면에, 내부 벽면에 많은 불상들을 모시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네요. 제가 제주도에 와서 여러 사찰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대웅전이나 법당 내부에 이와 같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작은 소형 불상을 500이나 1000으로 보이는 500불이나 1000불로 보이는 그런 불상을 모시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이 보덕사의 문화재로 지정된 목조열의 좌상이고요. 조각기법과 양식으로 봐서 17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걸로 추정되고 있는 불상입니다.